2018년도 이제 결승을 보는 입장이었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선수들의 눈빛이나 경기장의 공기 그런 걸 느끼면서 저도 같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결승을 뛰는 선수로서 긴장도 많이 되지만 솔직히 전남한테 자신이 없습니다. 질 자신이 없어요. 무조건 트로피를 올리고 싶고 이기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가 1차전을 원정에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2차전 홈에서는 좀더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다 같이 긴장하지 않고 경기 뛰는 선수 그리고 안 뛰는 선수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리고 저 또한 몇 분의 시간에 경기가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승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